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정우영 원장 나와 계신가요? 네, 정우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네.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습니까? 자, 현 시장 오늘 ADR 과열 구간에서 나오는 매물 소화 구간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를 들고 잠시 잠깐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시장은요, 아침 일찍, 미 증시의 호조로 인해가지고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어째 보게 되면 오늘, 갭상승 출발하는데도 외국인의 코스닥에 500억에서 600억 정도 매도가 살짝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사실상 겁먹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어제 우리는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의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5까지 빠지는 동안에 미 증시는 약세 출발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어제 약세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 반영을 받은 시장에서 갭상승 출발이라면 사실상 매도 없이 다시 한번 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자 거기에 있어서 미 증시는 살짝 앞서가지고 이야기 드렸지만은 한번 체크해보게 되면 빅테크 선전의 3대 지수 모두 올랐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있어서 경착력 우려 진정되면서 매수대가 유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판매 호조가 애플을 지수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애플은 버핏의 추가적인 매수 소식으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제일 영향이 큰 테슬라의 CEO를 연말까지 임명한다는 소식과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바이든하고 정부하고의 이 면담을 통해가지고 충전소 일부 차량을 개방할 거라는 보도 그리고 2024년까지 최소 7,500개 가량의 개방 방침을 지금 두다 보니까 테슬라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의 이 분위기 좋은 걸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 2,450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74 지금 현재 갭상승에서 양봉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 500억에서 500억까지 매도를 했던 걸 지금 현재 330억까지 줄여주는 모습으로 V자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어디가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실적 테마로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어제 로블록스의 이 급등으로 인해가지고 VR, AR 쪽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오늘 전체적인 추가적인 이 상승을 통해가지고 DDR5의 이 종목 섹터하고 반도체 소재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화두는 전기차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애플의 이 상승으로 해가지고 애플 관련주도 좀 오르고 있는 반면에 특히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 테마, 실적적 테마는 2차 전지 소재의 메인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시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어제는 어제는 코인 쪽에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블록체인까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오늘 9시 29분까지 흐름을 먼저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물이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공략주 알아볼까요? 네, 공략주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준비했던 공략주는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공략주는 클래시스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클래시스를 준비했는데 아침 일찍 그 신한 쪽에서 신한증권에서 이 레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좀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추세적으로도 어제 음봉을 보게 되면 조금은 아군의 음봉, 패밀리 음봉 같은 이 매수 음봉이 좀 떴는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자, 오늘 레포트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4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며 실적은 이어간다. 자, 매출액은 4분기 기준으로 40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95억 대단하죠. 자, 장비, 소모품 고른 성장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2024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매출은 21% 그리고 영업이익은 24% 고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또 써져 있습니다. 자, 국내 소모품 반등 사이클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신제품 침투를 통해 가지고 수출 확대라가 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용 의료 기기 헬스케어 섹터가 고르게 성장을 모두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쪽 섹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상반기에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오늘은 텐탈 쪽의 레이 그리고 이루다뿐만 아니라 비오론 매일 날아가는 걸 보게 되면 클래시스는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우리는 조금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만 3천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8,400원 두고 여러분들 오늘 장중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로 좀 돌아섰을 때 좀 관심을 갖고 현재 매수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클래시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2만 1,000원 그리고 손절가 18,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